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원래는 탕자 비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사실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잘못 붙인 것입니다. 그건 집으로 돌아온 탕자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잘 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때때로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야 되고 여전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야 될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때로는 잠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아, 내 삶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었던지, 아니면 내가 달려온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여전히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찾아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회복시키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기가 언제냐? 그런 절기가 12월 달이죠. 우리는 12월 달에 카드를 사고 선물을 준비하고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네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 멈춰 서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생각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가서 정결함을 입고 그분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귀중한 절기가 성탄절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하면 이미 상한 갈대가 꺾어져 있으면 그건 이미 쓰레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뿌리지 뽑아버릴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뽑아야 옆에 있는 것들이 잘 자라도록, 이미 상한 갈대, 꺾인 갈대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게 마땅한 것이고, 이미 등불이 다 기름이 다 해서 등불이 다 꺼져버린다면 그 등불을 치우고 다른 등불을 갖다 놓음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그 등불이 그것만 더 밝게 자라도록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신 분이시고,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진 갈대를 보는 것 계신 게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고치셔서 그 상한 갈대가 건강에 자라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말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심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자기가 떠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왔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 다음부터는 두 번에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찾아가기만 해도 그분을 안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옷을 입히시고 손에 반지를 끼시고 신의 신발을 씻기셔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라, 지시할 땅을 가라.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가다가 가뭄이 드니 그가 삶을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출행낭을 칩니다. 그냥 출행낭을 칩니까? 그것만도 부족한 것인데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구걸합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인생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몰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란 명예의 전당에 앉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속일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입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야곱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삶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불리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한번 잘 읽어보시죠.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자기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 형들은 푸대접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의 부담감 느끼지 않았던 철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꿈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꿈 가지고 어떠할지 못할 텐데 그걸 자랑하고 뻔뻔하게 자랑하는 철없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를 놓지 않습니다. 노예 자리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감옥의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대한 한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자의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놓지 않죠.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의 빈 꿈을 채우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 엎드리면 그분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큽니까?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생각하시면 계신가요? 그럼 죽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죄가 커서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지 않고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쓰기도 부끄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악이 없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달은 그분께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해서 201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여기 수고란 말은 원래 고생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잘못된 것이 고치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부엌에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500명 밥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회자는 올해 두 번씩 밥하게 돼 있습니다. 23일도 우리가 밥하고 1월 첫 주도 저희들이 밥합니다. 밥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쌀 씻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다가 어떤 분이 일찍 가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셔야 되죠. 그러면 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은 앞으로 고생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죠? 앞으로 수고하시게 돼서 앞으로 고생 어떻게 하죠?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제가 다 할게요. 아니면 내가 내일 설교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시든지 내가 참 미안해.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미리 사와서 먹이든지 뭐 좀 그런 게 사는데 일주일 야구르게 수고하세요. 수고하시는 말은 고생하다 그 말이거든. 그런 인사 말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사는 별로 안 좋은 거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수고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걸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 뻔뻔하게 교회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안다. 내가 너희 숨겨진 눈물을 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 눈물, 너희 무거운 짐, 너희 고생을 해결할 팀 내게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누구가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 기다려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도록 오기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거기까지 읽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한마디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직도 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지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오기만 하면 쉰단 말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구하라. 너의 상처를 내게 구하라. 그리고 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난 이럴 때 성가대가 아멘 안 하는 게 이유가 이해가 안 가. 뻔뻔하게 비싼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아멘을 왜 하냐.
문제가 풀리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고백한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것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내게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평화 있는 거죠. 성경을 잘 읽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하는 너 힘드냐?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회복됐냐? 그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이야. 성경은 내가 오면 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주님이 주신 뜻,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부담감을 갖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가서 첫 주일이 조란 데도 없고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있던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유명한 교회, 그 교회를 갔습니다. 2만 5천 명 모이더라고요.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죄송해요, 목회를 오래다 보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내가 잘못 보기를 바랐는데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은혜를 받겠다고 모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프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침 받은 자리에 머물있으면 안 돼. 주님은 고치시고 그분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원하시는 그분의 명예를, 주문의 멍예를 주세요. 그럼 멍예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제가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2만 5천 명 가운데 만 명은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목회자의 고민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옆에 교회 큰 교회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시는 은퇴를 하고 후임 목회자가 왔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되는 곳으로 5천 명 정도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요.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놓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짊어져야 될 주님의 멍에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딱 메일 때 그때 진정으로 자유하네. 그때 진정으로 강건하네. 이것을 저는 군영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쉼을 주세요. 영혼이 쉽니까? 아닙니다. 쉼을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주님 앞에 오면 우리 묶인 걸 푸시고 그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근데 평생 자유한 줄 아세요? 그 자유함을 주시면 때로 주님은 너 그 자유를 나에게 반납하고 나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유와 순종, 쉼과 일, 은혜 받음과 사명 감당, 은혜 받음과 부담감,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죠. 부담 없이 은혜만 받는 건 철없는 아이인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하고 부담감을 간직하는 사람은 가다가 죽습니다. 지쳐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내 삶 속에 잡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너희가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가 안다. 나에게 와라. Come to me.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 왜 그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놀랍게도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물과 땅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밤은 없다 그러지만 이 땅은, 이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낮에도 있어야 되고 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왜냐면 해가 계속 떠 있으면 다 사막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만, 물이 생명의 원소이지만 물만 있으면 우리 전부 다 물속에 물고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땅만 있으면 사막이지. 이게 하나님은 적당히 그분의 창조를 가운데 비와 땅을 적당하게, 낮의 햇빛과 밤의 어둠을 쉬어서 쉬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역사 균형을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공종을 나는 피상하는 동물들은 다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날개의 균형이 공종을 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들에게도 은혜 받음과 부담감, 쉼과 일, 자유와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날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창공을 날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서학자들이라면 저는 뭐 그렇게 요약할 만큼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라면 구약을 요약하면 구약을 확 짜면 엑기스가 뭐가 나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모세 오경이 나오고 모세 오경을 확 짜면 십계명이 나와. 신약을 확 짜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둘을 합쳐서 확 짜면 마태복음 23:37절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의 사랑함 두 가지가 성경에 엑기스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이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뻐 노래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독생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게 하시는 값을 지불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하신 사명감, 우리를 하는 그분의 부담감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과 제자의 관계만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너무 좋으니까 동고동락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제자를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 낳아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자녀, 그렇죠? 자녀 낳아보니 너무 좋죠. 또 이럴 때 결혼 안 한 분이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쪽 보고요. 신명희 장로님 애들 낳아보니 너무 좋죠. 한 살쯤 돼서 토실토실 밤토실 막 볼태기 살이 오르고 안 오면 그 애들은 그 살에서 뭐 이렇게 냄새나, 좋은 냄새 나잖아요. 안 그래요? 이쪽은 안 그런가 봐요. 이쪽은 그래요. 이건 좋은 냄새가 나. 그럼 너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겁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깎고 즐겁습니까? 그게 그런 걸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쁘면 어떡하죠? 그를 위해서 예쁜 만큼 내가 입히고 먹이고 그를 닦아줘 가는 내가 값을 지불하는 부담감인 거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어.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친히 보이던 것처럼 그분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 대한 죄인을 구원하라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3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직접 설교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응답받은 모든 기도가 하나 있는데 저는 오래전에 주님을 한번 꿨습니다.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죄 많은 저를 주님이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 한이 돼서 제가 주님 다시 한 번만 나타나셔서 저에게 성경의 진리 한 구절만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께 배웠어요. 잘 못 깨달으면 또 집에 와서 또 수업을 또 가르쳐주고 씨 뿌린 비유가 뭔 줄 아느냐 이것들하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손에 귀신을 쫓는, 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어서 나막 귀신을 나가네. 아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냐고요. 그 위에다가 성령을 확 부어버렸어. 방내니까 막 수많은 나라에서 다 들어버리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은혜 받음과 성령 충만한 받음의 자리에만 머물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충만은 주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한 떠났던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었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리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일어나 그는 주님이 주는 멍에를 맸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 나가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다 죽었네. 이것이 은혜 받음과 부담감. 오늘은 아멘 안 하시기로 작동하셨군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줄 압니까? 우린 지금도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실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많이 받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큰 거죠.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님 우리에게 큰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세요. 이 두 개가 서야 강건한 것이니 제자들이 주의 멍에를 메지 않았을 때에는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야. 내가 너가 더 크다. 내가 너가 더 작다. 내가 영쟁도 너가 자웅될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만 은혜 받음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주의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눈에 빛그리 비늘이 벗겨지고 그를 세워줬던 주의 멍에가 탁 씌우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에 막아 그를 세우셨던 자기에게 멍에를 메셨던 그리고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갖는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제가 절대 청량년부를 남으라는 게 아닙니다. 청량년부의 소원을 잇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앞으로 10년, 15년이면 청량년부들이 이 교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이대원 장로님이 은퇴하실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저는 성교의 어디를 헤매고 있겠죠.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니까. 청년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 교육관을 지으면서 앞에 놀이터를 다 허물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청량년물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짓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얼마짜리 짓겠냐? 회사는 12만 불로 줄겠습니다. 그건 많지 않겠냐? 6만 불로 줄었습니다. 그건 많지 않겠냐? 3만 불로 줄었습니다. 얼마 거쳤냐? 8천 불 정도 걸쳤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놀이터 지으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가서 은혜 받고 즐겁겠나요? 그게 전부입니까?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부담을 져요. 근데 많은 청년 아직도 부담을 안 지려고. 어떤 우리에게 떠난 분이 계세요. 왜 떠나냐? 부담된다. 뭐가 부담되냐? 어떻게 된 거지? 이놈의 교회는 날마다 교회가 성장해 또 건물을 또 짓게 될 거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임을 아십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건 몰라. 이건 주님의 교회야. 이놈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목사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헌금하다가 쟤도 참 미안해요. 우리가 뭐 3년 헌금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부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거의 다 작정금 하잖아요. 그럼 저 끝나고 나면 또 짓는다 그러네. 끝나고 나면 또 짓는다 그러네. 한 번도 쉬면 제가 참 미안해 생각하지만 그건 제가 하는 일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교육관을 지으면 열심히 교육관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관 은혜 받을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 교육관을 지도하러 가신 추가주신 멍에를 내가 메야 되는 거지. 근데 안 메. 다른 사람 메기를 바라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야 되냐?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한 권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린 그리스도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이 되어버렸다고요. 주의 몸이 됐어요. 주의 몸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몸은 서로 돕고 함께 지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번쯤 오늘까지 101번쯤 얘기할 거예요. 들으세요. 여러분 왜 이걸 아직도 잊어버리고 사신다니까. 제가 미국 올 때 우리 어머님 연세가 70이셨습니다. 70대시면 제가 모셔야 되는데 미국 오게 되니까 너무 제가 어쩔 줄 모르는데 설상가상 우리 어머님이 넘어져 다리가 동그당 분절해져 버리셨네요. 그 옆에서 야 늦게 갈 바 1년 좀 늦게 가라. 왜냐하면 나이 30, 20대는 다리가 부러지면 3개월이면 붙는데 70대신 분들은 1년이 돼야 겨우 부들뚝마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좀 분절해졌으니 내가 좀 모셔도 쏙쇠 나지 아무도 안을 방국에 나는 한국 미국에 오게 됐으니 이게 어떡해요. 우리 옆에서들 아 뭐 사모님 뭐 언제까지 내비두고 전도사님은 1년 있다 가라고 그러고 형제들도 아 너가 좀 있다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의사선생님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가시오 그래요. 아 지금 걱정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몸이랑 참 기가 막혔어요. 다리가 딱 분절러지면 모든 뼈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 뼈를 붙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 부러진 부분에 다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딱 그 부러진 게 붙고 나면 제일 좋은 영양가는 다 그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걸려도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그렇게 부러진 뼈가 붙어버리면 좋은 영양가를 다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관절염, 신경 등이 절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가서 또 분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정 권사님 아이고 바보가 탁 우리 어머니 올해 97세로 청구하셨잖아요. 제가 작년 9월에 갔거든요. 작년에 96세신데 걸어 다니시고요. 그때까지 밥도 다 하세요. 어머니 그 다리 다친데 안 아프세요? 그쪽 다리는 하나도 안 아파. 참 놀라. 이게 몸인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돕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 한 번만 들으세요. 나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셔. 그 사람이 제일 도움받아야 될 사람. 그분 있어 우리 교회. 누구냐? 아, 이런 사람 있어.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 혼자로 살 수 있는. 너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저는 이곳에 쓸 수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우리의 몸이라고요. 사람은 난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착각은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세요? 저의 설교 은혜를 받으세요? 그럼 아멘 할 게 아니라 부담감을 느껴야 돼.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 기도를 하든지. 이 아멘 안 나온 거 봐. 아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 난 중앙열 감동이 있는 게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예배들 장소가 있고 기도할 장소가 있고 성역배울 장소가 있고 좋은 성들 교제가 있는 곳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이런 교회를 지어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셔야지. 왜 부담 준다고 교회를 떠나냐고. 여러분이 살다가 사람이 부담을 넘는 순간에 중단을 아십니까? 고생하다가 살만 나면 병 걸린 걸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담을 놓으니까 나 이제 다 했다 하는 순간에 그동안 눌렸던 모든 것들이 확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지나친 부담감을 사람을 망가뜨리죠. 그 지나친 부담감 이유가 있어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부담을 혼자 지는 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를 지란 말은 멍에를 가지자는 거예요. 주님이신 부담감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님과 함께 하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멍에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멍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지 주님 안에서 쉼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그분이신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 말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맞아, 은혜가 은혜가 됩니다. 병이 났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제자와 함께 주님을 쫓아오니까 주님께서 딱 그들 돌아보시더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살맛이 나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주는 부담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요 강건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위로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예배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멍에를 메겠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하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걸 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박같지만 자유함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자유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2012년 힘들었지, 지치고 피곤하지, 내게로 와. 걱정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다 지우고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용서한 하나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움 짓는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이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승리한 삶이요, 그 삶이 참다운 자유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